고려사에는 한 인물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산골로 도망쳤으나 이틀 밤이 지나자 배가 고파 보리이삭을 훔쳐먹었다. 그 후 이 광경을 목격한 농민들에게 살해된다. 배가 고파 도둑질을 하다 백성들에게 맞아 죽은 왕. 그가 바로 궁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궁예가 철원에 도읍을 정하고 성을 지었던 궁예 도성이 있던 자리입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이 궁예 도성은 지금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태조 왕건을 보면 궁예는 대제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철원으로 도읍을 옮길 준비를 하는 의욕적인 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에 기록된 궁예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반이 종국 위수 도이 멸지 지참 선조 지화상 기위불인 심의. 이 기록은 삼국사기 궁예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궁예는 신라의 왕자였는데도 신라를 원수로 여기고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 심지어 선조의 초상화까지 칼로 베었으니 몹시 어질지 못하다. 내일사학. 이 글은 고려시대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날로 사악해져서 방자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예는 부인에게 간통죄를 뒤집어 씌워서 부인과 두 아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인 왕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는 궁예.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먼저 이 궁예가 도읍을 정했던 철원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철원. 휴전선이 가로질러 지나가는 이곳엔 궁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철원은 궁예가 세운 나라 태봉의 수도였다. 무궁 발전 다치게 저 지난 10월 6일 철원에선 지역 축제인 태봉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태봉 제례로부터 시작되는데 지난 94년부터 7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제례는 궁예를 기리는 제사다. 철원에서 궁예는 지금도 추앙받고 있다. 우리 철원에 와서 도읍을 하신 왕이니까는 일단 서민들로서는 왕 외에 더 높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늘 아래는 왕밖에 더 높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철원에 와서 도읍을 해서 왕이니까는 반드시 한편으로는 흉배를 해야 된다. 예, 그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철원 분들은 궁예 왕이라고 부르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궁예도성은 월정역 너머에 있다. 그러나 월정역까지가 일반인들에게 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궁예가 살았던 궁궐은 비무장지대에 있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유적을 10년째 조사하고 있는 이재 교수와 6.25 이전까지 궁예도성터에서 농사를 지었던 최점서공이 동행했다. 선생님은 거기 살던 분이니까
거기 성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 보일 거 아닙니까? 아예 안 보여. 안 보여. 바로 저 동그란 궁예도 성은 예로부터 풍천원이라고 불리는 넓은 평야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도성 한가운데로 군사분계선이 지나가고 있다. 성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외성이 있고 그 안에 내성이 있는 이중구조다. 외성의 둘레는 12.7km로 추정되고 있다. 나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 그 언저리에 그동안 궁예도성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육군사관학교 이재 교수는 일제시대 조사자료와 군 작전지도, 항공사진, 증언 등을 토대로 궁예도성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지금은 성벽이 있던 자리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조선총독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성벽은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다. 출토된 유물은 당시 국보 118호로 지정되기도 했던 석등과 석등 대석등이었다. 이곳이 한때 화려했던 궁예의 땅이었음을 말해주는 유물들이다. 최점서공은 당시 궁예도성터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대골터가 여기서 대충 어둠에쯤인지 좀 보입니까? 대골터. 저 산 옆에요. 허연 데 있죠? 네, 허연 데. 뿌옇게 연기 보이죠? 네? 뿌옇게 연기 나는 것 같은 거. 네, 거기가 네. 대골터예요. 천년 전. 궁예는 바로 이곳에서 포정전이라는 궁궐을 짓고 살았던 것이다. 궁예 도성 자리는 보존이 안 돼 있고 저희 산전 불화 그게 무관터인데 거기에만 성이 지금 보존돼 있고 그 궁예 자리는 말하자면 일본 사람이 개척을 하면서 저 중앙 수리잡을 막음 개척해서 전부 논의되고 말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그 궁터에 개화장 그건 남아서 그 이제 우리가 가 추서다가 여자들이 추서다 빠서 백얼레에다 쳐서 유기그릇 닦아 쓰곤 했어요. 지금도 그 개환이 있어요, 가면. 지금 궁예도성은 성벽조차 희미하다. 천년의 세월이 흐른 탓이기도 하지만 성벽이 토성이었기 때문이다. 궁예는 이 초롱평야 주변에 엄청나게 큰 석성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야말로 규모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성들인데 유독 이 초론평야의 도성만은 토성입니다. 그렇다면 쌓을 능력이 없어서 토성을 쌓았다 이렇게 봅니다.